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11월 5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이 대선 투표가 끝났고요. 개표 상황이 있는데 상당히 초접전 양상으로 가다가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우세한 쪽으로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서는요.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1.34% 상승, 나스닥 3.85% 상승, 반도체 지수도 3.54% 상승입니다. 독일도 1.95%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요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야, 4%, 8%대까지 페이스북 상승이고요. AMD, 엔비디아 6%대 상승, 퀄컴은 10% 상승입니다. 자, 화이자도 3%대 상승, 준비디어도 6%대 상승, JP모가는 그에 비해서 3%대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중요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우존스는 60일, 20일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하다 조금 밀린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그에 비해서 이평선들을 갭 상승으로 돌파한 이후에 양호하게 추가 상승, 4% 가까이도 가다가 조금 밀린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지수 매우 양호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가 비교적 나스닥보다는 조금 약세인 상황입니다. 0.08% 하락이니까요. 그에 비해 나스닥은 지금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0.28% 상승.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장중에 미국 선물이 뭐 다우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4% 가까이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호하게 지금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나 한 번에 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말씀드렸고, 그 상황은요,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코스피는 20일, 60일에 저항권이고요. 코스닥은 20일의 저항권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전일 기간이 연일 계속해서 강하게 코스피에서 매수해주는 반면 외국인은 2천억 정도 매도,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요 종목군들 전일 상당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다 싶은 그린 뉴딜 쪽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트럼프가 의외로 강세를 보이니까요. 자, 오늘 상황 대본에 역전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락폭 거의 다 만회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1%대 상승, 코스닥은 0.68%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추가 편입한 종목도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을 전일 편입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가장 모양이 먼저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이니까요. 셀트리온도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하락추세 아직까지 돌려내지 못하는 모습이고, 27만 5천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아직까지 9만 4천원, 10만원대 강한 저항이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추세 거의 다 돌려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선택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챙겨보면 되겠죠. 어저께 하이닉스가 3% 이상 강하게 상승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고, 막판에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또 추가로 1.3% 추가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요. 별 무리 없다 말씀드렸고, 매수 가능하다 했던 의견 일단 적중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이틀 먼저 좀 오르고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60일 재탈환한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 군들 중에
현대제철이 어저께 조금 주춤했는데요. 현대제철도 수소 쪽에도 연관이 좀 있는 걸로 나오니까 어저께 조금 약세 보였습니다만, 같이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청창 오토텍도 수소 관련이니까, 수소차니까 어저께 조금 주춤했는데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빌라홀딩스는요, 적당히 일단 차익 실은 했고요. 어저께 흔들흔들 하니까 그냥 차익 실현 했습니다. 한 6%대 차익 실현했고 좀 눌려준다면 다시 접근 가능하다. 자, 뭐니뭐니 해도 어저께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조금 조정 많이 받았던 5G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였고 2차전지도 전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에 계속 관심 가지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전일 강한 반등세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엔씨소프트도 전일 하락 추세 다 돌려내는 그런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결론 짓자면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하던 종목들 좀 조정을 받았고 이제 다시 내가 주도주다 라는 것을 말하듯이 전에 상당히 강하게 반등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5G, 조 바이든이 우세하다 나오니까 또 흔들림 나오네요. 이러한 부분은 대선이 어느 후보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당히 조금 애매한 구간 맞습니다.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던 종목들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고, 기존의 주도주 역할하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만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금융주도 상당히 최근에 강세 보였습니다만 전일은 강하게 조정 받았고요. 이제 자동차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다시 돌아서려는 모습이고, 오늘 상황에서 어느 섹터가 강하게 먼저 치고 가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주 클래시스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전이 편입했어요. 편입 성공. 자, 시진핑 방안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죠. 그럼 중국 관련 소비주 내지는 화장품 관심 한번 가져봐야 되겠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내수 관련 주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자, 현대제철 전일 하락폭 만회 강하게 하면서 2%대 상승 20일 지키고 있으니까 no problem. 필라홀딩스는 어저께 차익 실현했고요. 일단 밀리는 모습입니다. 잘 했고요. 자, 성창 오토텍도 다시 강하게 반등 나옵니다. 뚫고 올라온다면요, 충분히 수익 잘낼수 있다 생각하고요. 하이닉스가 한 번에 좀 가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은 맞아요. 그러나, 중장기로 무리 없다는 의견 계속 지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양호. 자, 셀트리온 제약 퍼펙트! 사자마자. 그죠? 전이 사자마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생이 방송을 한 번씩씩 듣는데 그대로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야, 날라간다 하던데 보니까 뭐한 2%밖에 안 가던데? 그 너무한 거 아니가? 이러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2%도 날라가는 축에 속하는 겁니다. 아유, 그래서 그렇게 웃고 말았습니다. 타이밍이 퍼펙트하다. 그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저항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저항을 좀 돌려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13만 원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 한10% 정도 수익 나는 거거든요. 일단 포트폴리오 양호.
자,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81% 상승, 코스닥 0.66% 상승. 그렇다면 이제 지지선을 올립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조금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고점 부위 돌파, 갭으로 돌파했으니까요. 크게 밀리지 말고, 전일도 그렇게 의견 드렸죠. 밀리더라도, 그죠? 앞전 돌파된 저항 부위만 잘 지켜내면 된다. 만족하겠다 그랬거든요. 만족합니다. 지금 추가 상승합니다. 어저께는 살짝 쉬어가는 게 전혀 이상할 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돌파 시도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코스닥은 60일에 저항이 있습니다만,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돌파 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해요. 자, 더존비존도 최근에 수급이 괜찮거든요. 여기 저항권만 돌파한다면 언택트 계열이니까 최근에 언택트 계열이 돌아선다 그랬죠.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섹터 중에 현대모비스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시장만 양호해지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매수 의견도 뭐 퍼펙트합니다. 삼성전자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2차전지도 양호하고요. 어저께 조선주가 좀 강하게 반등했는데 오늘 조정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교적 양호. 자, 5G 섹터가 약세. 남북경협 어저께 강세 보이더니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자, 그린뉴딜 수소차, 전기차, 2차전지가 강세 보입니다. 자율주행도 비교적 양호. 엔터테인먼트 연속으로 상승합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도 중국과 관계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는 섹터죠. 자, 시장 추가 상승합니다. 코스피 1%대 상승. 외국인 선물이 2142개 매수해주면서 추가 상승하고요. 외국인 현 선물 동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59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요, 코스피에서 391억 매도 넣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 150억, 114억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9% 상승.
자, 미국 선물은 no problem. 이 정도는 그냥 양호. 나스닥이 어저께 그냥 대박 띄웠어요. 이제 다우가 여기서 조금 비실비실할 수 있는데 오른 폭이 얼마입니까? 적당히만 숨고르기 하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휠라홀딩스도 대번에 반등하네요. 자, 좋은 주식이면은 틀림없어요, 휠라도. 자, 하이닉스 힘내고 있어요. 자, 87,000원부터 매수하고 83,000원대 추가 매수.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는요. 자, 여기서 매수 8만원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견대로 했으면 단가 위입니다. 단가가 평균 단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평균 단가 위고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로 관계 없어요.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인공지능 기능 있지 않습니까? 지마들 자꾸 켜져요. 뭐, 하이 빅스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니까 하이 들어가니까 자꾸 핸드폰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옆에 보면 가입 있습니다. 닥터케이 방송 열심히 하라고 팬클럽 가입하실 분은 가입해 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시장 변동성 워낙 심하니까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한번 차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요 레기, 형이 제시했던 의견 그대로 지속. 적금 들지 말고 삼성전자 여기 들어가라 그랬고, 신세계 그냥 적당히 산화. 이거 중장기로 끌고 가 레기. 이거 당장은 크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중장기다 했다 레기. 밑으로 추가로 깨기보다는 적당히 올라올 거야 아마. 그러면 적금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사 들어가는 거 유효. 삼성전자 신세계 유효. 그렇게 이제 현대차가 좀 되게 높은 부위에 있는데 단기적으로 높은 부위에 있다는 거지, 이것도 길게 보면요 현대차도 이거 보면 올라갈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만의 적립식 펀드 식으로 사 들어가는 거는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까지 의견 제시합니다. 그럼 3개 종목 정도 이렇게 사 들어가도 무리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들지 말고 펀드 그렇게 가능하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 레기 엔소프트 잘 처리하고 있니? 이거 풀어서 놨겠는데 돌아서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자 들어왔고요. 기간이 3거래일째 들어옵니다. 닥터케이가 여기부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쭉 보면 기관이 사들어오는 입장인데 평균 단가 인근 정도다. 더 쳐지면 얘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기관 외국인이 사들어오는 시점이 여기 정도부터인데 평균 단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 가만 냅두겠느냐? 받아들이면서 추가 상승하게 만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들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나오죠? 기관 외국인 사들어옵니다. No problem. 수급 분석 그렇게 해보면 돈 많이 돼요. 자, 더전 비전. 언택트 계열로, 그죠?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재택근무할 때 필요한, 그죠? 여러 가지 툴들. 내지는, 언택트 계열로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더전 비전. 좌측 하단에 보시면요. 제 얼굴 때문에 좀 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 오늘도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네요. 자, 삼성전기, no problem. 그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고요. 외국인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오늘도 들어오고 있네요. 롯데 하이마트. 가전은 어디로? 하이마트로 가요. 여러분들, 가전은 딴 데서 사지 마시고 하이마트로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 의견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들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모양이네. 하이마트 no problem. 외국계 사들어옵니다. 최근에. 자, 현대모비스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시장 양호하기 가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현대제철이 20일 인근에서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 3%대 강하게 상승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수소차 양호합니다. 그린뉴딜 양호하고요. 전기차 양호합니다. 못갈이유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조금 주춤하고 있네요. 그러나, 다른 바이오 섹터 양호하니까 같이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클래시스도 외국인이 그냥 집중적으로 매수해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기관도 3거래일 동안 매수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이 3,400개로 상당히 강하게 사들어옵니다. No problem. 코스피도 900억 사들어와요. 그러면 하이닉스 빼고 딴거 살까요? No. 하이닉스 같이 사들어올 겁니다.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300억. 코스피도 매도에서 확 걷어들이고 있는 중. 삼성전자도 2% 인근으로 강하게 상승합니다. 하이닉스도 나도 가자 하면서 강하게 가고 있어요. 야, 휠라 추가로 더 갑니다. 휠라 던지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클래시스 사 들어갔으니까 그죠? 뭐 같이 가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재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5G와 남북 경협이 강세 보였는데요.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G 실망 매물 나오고 있고요. 남북 경협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린 뉴딜. 그와 반면에 어저께 낙폭 상당히 많은 폭으로, 큰 폭으로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의 섹터는요, 엔터테인먼트 강세 보이고 있고, 바이오도 비교적 강세. 자, 2차전지가 불을 뿜네요. 야,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섹터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좀 주춤했던 금융주도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냥 적당히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포트폴리오 변동할 거 없다. 신규 매수를 셀트리온 제약을 하고 싶다면 가능하다. 셀트리온 제약, 신규 매수 가능 의견. 클래시스도 매수 가능 의견입니다. 매수 가능. 자, 붕붕님, 반갑습니다. 아마 주부신 듯 한데, 저번에 댓글이 기억나네요. 방송 한번 들어보려고 했더니 애가 뭐그 위에 엎어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다. 최근에 계속, 같이 해주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용식님, 들리면 1번. 아빠 돼. 성별을 바꿔버렸네요, 제가. 하이닉스 아직도 풀베팅 돼 있습니까? 뭘 아쉬워. 이거 빅스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하니까 자꾸 빅스비가 자꾸 대답을 해요. 미치겠습니다. 풀베팅이면 85,000원 정도 단가죠. 여기 위로 올라오면요. 87,000원 정도 가면 저도 시그널 어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만 좀 줄여요. 너무 풀베팅 돼 있는 거좀 그래요.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자, 성창 오토텍이 단가 인근으로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 치고 가면요, 만원권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자, 용식님, 뭐뭐 갖고 있어요? 딴 거. 저번에 더존도 조금 있었다는 거 같고, 다른 거는 뭐뭐 갖고 있습니까? 기억 안 나요? 하나, 더존 갖고 있었다는 거 기억나는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혼자 했다면, 그죠? 이렇게 그냥 쫙 빠질 때 겁이 나가지고 던졌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와, 이 끝장나는가 보다. 던지고 딴 거, 그린 뉴딜이나 들어가 봐야지. 꼭대기에서 물려가 박살났을지, 그죠? 믿음을 줬지 않습니까? 이거 중장기 가능하다. 그런 코멘트 하나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있다. 삼성전자 의견은 61,000원 정도 가면 적당히 알아서 던져요. 단가가 뭐 밑에 아닐 겁니까? 그죠?
단가 얼마예요? 여기 밑에 샀어요, 혹시? 살수 있다 해가지고 이야기 듣고. 그러면 여기 6만 원 인근 가면, 6만 천원 정도 가면 적당히 끊어요. 장중에 물어봐도 됩니다. 하이마트 도전. 하이마트 이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거 들고 가면 되고요. 도전도 들고 갑니다. 나머지는 같이 하면 되니까,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박스권 매매 적당히 하면 돼요. 어떻게? 내려오면 적당히 사고요. 5만 5천 원 정도. 6만 천원 정도 가면 적당히 던지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 됩니다. 돼요. 자, 시장에 패턴이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이 제법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또 관심이 좀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근데 아직까지 추세를 돌려내지 못하고 좀 고점 부위라서 오중간에서 제가 접근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NC소프트는 관심 많이 있어요, 현재. 2차전지 쪽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 자, 삼성 SDI라 그랬습니다. LG화학보다 훨씬 잘 가죠. 깨지길래 여기서 매수했는데 깨지길래 손절했는데 결국 올라오네요. 그죠? 좀 아쉽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자, 2차전지 쪽이 강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5G가 뭐 선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조정받을 권역에 왔어요. 그죠? 강하게 반등했고 저항권이거든요. 그럼 적당히 끊고 빠져놓으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거든요. 끝까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셀트리온도 27만 5천원 한 번에 못 넘어간다. 일단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틀어 막혀 있어요. 한 번에 치고 가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워낙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죠. 조정을. 자, 셀트리온 제약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계 매수 또 잡힙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삼행제 쪽으로 외국계 매수도 조금 잡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셀트리온에 대해서 강력한 의견들 많이 드렸는데 셀트리온 회사를 그룹주들을 싫어해서 그러느냐? 아니다 이거죠. 타이밍 넣으면 사 들어간다 이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그죠? 출발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자, 도우님이 클래시스 매수했다. 자, 여러분들 팬클럽 가입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하시던데 닥터K 방송 열심히 해라. 그리고 닥터K 때문에 돈 많이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옆에 보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여기 들어가시면 팬클럽 가입 가능합니다. 그죠? 성원해 주신 만큼 따따블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클럽 가입하게 된다면 옆에 닥터K 수액 넘치는 배지가 옆에 붙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합니다. 양호. 요 꽝이 본인 자금에 더블로 풀베팅돼 있는데 시장 올라간다. 꽝이 본인 자금에 더블 베팅돼 있는데 시장 올라간다고, 그지? 꽝이는 내가 매매하는 거하고 똑같이 100% 따라하거든요. 제가 매매한다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거 전부 다 따라옵니다. 돈 있으면요, 현금으로 하고요. 돈 없으면요, 신용까지 동원합니다. 성공적으로 가고 있어요. 신용도 그렇게 해야지. 샀는데 푹 빠지는데 물타기 한다고 신용 들어가면 그거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양호하게 코스피 20일, 60일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베리 굿이고요. 기가 내고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0일은 돌파했고요. 60일의 저항권입니다만 외국인 선물이 580, 5,890개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시장 양호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적당한 상황이라면 계속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신다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